엑스포트. 자, 엑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어렵지는 않아요. 네, 다음번. 네, 다음 낚시꾼. 자,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알아요. 지금 얘가 문제인 거군요.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되게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지금. 얘냐, 얘냐, 쟤냐인데. 지금 인트를 막 쓰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생각 들죠?
요거는 일단 얘가 아닌 것 같고, 지금 이제 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. 택도 없네요. 얘도 아닌, 얘는 요 자리가 아닌 것 같아, 일단. 그러지 않고선 저게 안 맞을래, 안 맞을 수가 없는데, 저게 저렇게까지 안 만든다는 거는 저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, 기본적으로. 참고로 슬러거를 해봤는데 슬러건 진짜 재미가 없어서. 지금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, 어느 게 맞는지 도통 감이 안 온다는 거죠. 일단 이게 각도기가 너무 안 맞아서 지금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. 얘는 맞을 것 같아. 그렇게 되면 이거죠. 상당히 길죠. 자, 이렇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부터 조합을 맞추자면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. 바꿔야 되죠. 아, 이게 다섯 개가 아니네. 엄청난 함정이네요. 저게 다섯 개가 아니면 조금 계획이 차질이 생겨요. 자, 이렇다는 거는 지금 정답은 이쪽일 것 같거든요.
이렇게 두기가 있어야 된다면 얘가 있어야겠죠. 중간에 맞추는 곳이 있어요. 거기서 끝을 내면 돼요. 힌트가 좀 연계된 곳이 있으면 좋은데. 별로 연계로 들어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자, 핏대는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. 지금. 이게 반대로만 돼 있었어도 상당히 쉬운 상황이었는데. 얘를 문제야 이렇게 되면 여기밖에 놀 데가 없고요. 얘는 지금 얘 아니면 얘인 거야. 얘한테 놓으면은 안 되고 얘밖에 없어요. 답이. 얘도 요거밖에 없어. 그럼 이제부턴 진짜 어려운 거야. 소개를 재는 게 쉬운 게 아니야. 자, 지금 보면은 뭔가 하나가 남잖아요. 그 하나를 지금 우와.
여기에 났다는 거는 지금 놓을 만한 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. 중간에 이제 그 사다리꼴 두 개를 잘 놓으시면 해볼만 해요. 그리고 광고가 좀 잦네요. 보통 두 개씩 나오는 스테이지들은 별로 어려운 스테이지는 잘 없더라고요. 이거는 맞아요. 그렇게 되면 모양이 7개니까 야, 이거 어렵다. 얘는 그나마 놓을 데가 여기밖에 없네요. 그렇다는 거는 지금 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? 20분 지났는데 10탄 넘게를 못 깼어요. 일단 이렇게 두 개는 아니란 소리입니다.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걸로 놔볼게요.
핑미 자 뭔가 조금 바뀌어야 게임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네요. 얘는 아니야. 힌트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. 에이, 좀 더. 왜냐면 큰 게 필요한 거지. 조그만 거는 이제 좀 나중에 생각해도 되거든요. 얘는 무조건 여기고.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놓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고.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시작을 하면 별로 좋은 건 없네요, 지금. 아, 또 저거부터 힌트야? 힌트가? 와, 진짜. 하나 더 줘야겠는데? 힌트 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 정도인데, 저건? 자, 20탄은 이제 보시면 중간에 뭐가 떴습니다. 뭔가 몇 개 정도는 빠져요. 최소 한두 개는 빠져요. 네. 얘냐 쟤냐 걔냐 이런 느낌이라 지금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얘가 아닌 것 같고 느낌상으로는 이게 왼쪽에 있을 수는 없는 느낌이고 오른쪽 밖에는 뭔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. 자 이게 지금
합쳐서 12개, 15개예요. 15개이기 때문에 4개, 4개, 2개, 5개 이런 식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가 안 들어가지면 얘를 위치를 조금 바꿔서 에이 진짜 요거를 바꾸는 게 아닌가? 힌트 하나 봅시다. 얘가 아닌 거야,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니까.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. 헐. 이거 하나 한다고 벌써 30분 지났어요. 어렵죠? 처음부터 문제가 뭐였냐면 저거 한 개를 어떻게 잡느냐였어요. 자, 지금 이제 얘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얘도 안 되는 거고 얘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. 애초부터. 태초부터 없었으니까 지금도 없는 거예요. 중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됩니다. 끝났어요. 이게 안 돼요. 얘는 지금 애초에 공략 방법이 별로 없어서 찾기가 힘들어요. 지금 이제 위쪽에서 특히 하냐에 따른 문제가 아무래도 그거보다 얘보다도 얘가 더 문제였네. 이러면 진짜 답이 없는데요. 이유는 보시면 압니다.
얘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둘러싸서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보는 거. 30탄까지만 해봐요. 제가 이거 계속 하는 동안은 한계를 안 정해놨었는데, 와 이거 한계가 생긴다. 금방 은근히 금방 한계가 생겨서 한계를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. 지금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가 11개인 거예요. 자, 저기에 7개를 놓으면 이제 얘가 아니라는 건가? 설마? 얘가 맞네요. 일단 맞으면 이제부터는 좀 찾아야 됩니다. 두 개만으로는 힌트가 안 되는데? 유추가 안 돼요. 일단 확실한 건 얘는 아니야. 야, 이거 지금 힌트만 갖고는 너무 어려운데? 이걸 덮어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였네. 그냥 쉽다.
4칸, 3칸, 7칸이죠?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 이 판도. 웬일? 막내 누나가 그런지 너는 손톱은 기른 것 같던데? 손톱은 기르면 또 오래 관리자라면 또 참 오래 살아. 왜냐면 인정 짧은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 자기 관리를 얼마나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. 지금 아 이게 한 칸이 부족했고 자 지금 이제 여기서 거의 마지막이 다 돼가는데 이게 지금 뭔가가 좀 핀트가 어긋난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여기서 얘를 놓고 얘를 놓을 수가 없고 진짜 답이 안 보이네. 자 얘가 아닌 것 같아요. 아무리 봐도 얘가 아닌 것 같은데 칸이 얘 말고는 없대. 자꾸 아 힌트를 안 줘. 제대로 힌트를 줘야 뭘 하지. 저 맨 오른쪽 하나가 빠지는 거구만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